8월 둘째 주 경도의 주요 소식을 간추려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깨끗한 바다를 즐길 권리가 있죠. 경기도가 계곡 정비에 이어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해수욕장과 항구의 불법 노점, 불법 어,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이달 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정부, 학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모여 공정조달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요. 경기도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체 조달 시스템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이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피해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5년 동안 88억 원의 후원금을 모집했지만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은 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경기도는 최종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선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K컬처밸리가 글로벌 문화 중심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CJ와 손을 잡고 K컬처밸리의 국내 최초 대규모 전문 공연장인 아레나를 건립합니다. 더불어 테마파크와 상업시설, 호텔 등 축구장 46개를 합친 규모의 한류 콘텐츠 파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천문학적인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K컬처밸리가 경기 서북부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갈지 주목됩니다.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는 평택 현덕지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현덕지구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승인 없이 거래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상업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선업에 비싸게 파는 법인 투기 행위도 적발 중인데요. 경기도에선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생각 꿈도 꾸면 안 됩니다. 주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